아, 엄마! 아빠! 저도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요! 강아지나 고양이요! 아! 오빠! 내가 고양이잖아! 야우! 우야우! 네가 무슨 고양이야! 이 교양 없는 온나야! 죽을래? 아이! 오빠 말하는데! 아이, 엄마! 아빠! 아이, 들으셨지? 아? 리아야, 알겠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는 정말 관리가 힘들단다. 처음부터 큰 동물 말고 좀 작은 동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주먹만 하면 키울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말이야. 작은 동물이요? 예를 들면 이 개미라든지. 어때? 어때? 이건 안 귀엽잖아요. 응? 귀엽기만 한데 엉덩이 발염. 볼롱볼롱 볼롱볼롱. 진짜 귀여운 걸 키우고 싶다고요? 에? 아빠 내 맘 일도 몰라. 개미 귀여운데 어때서 그렇지? 볼롱볼롱 볼롱볼롱 볼롱볼롱. 그치 개미암. 엄마 아빠 진짜 오빠 맘을 모르시네요. 저도 나갈 거예요. 아니 작고 귀여운 거면 키워도 된다고. 어? 정말요? 그럼 알겠어요. 그래도 나갈 거예요. 에휴 골치야. 여보 난 잠깐 장 보러 다녀올게요. 진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금쪽이야. 나빴어 나빴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빴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면 무슨 동물을 키울 수 있냐고. 아우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 내 동생 얼굴은 더 나빴어. 오빠 아빠가 아빠 주먹 크기 정도의 크기면 키워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뭐? 무슨 방법이? 어? 역시 내 동생이야. 날 닮아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뭔데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아빠 주먹을 망치로 여러 대 치자. 그러면 아빠 주먹이 점점 부해가고 그러면 언젠가 아빠 주먹이 고양이 강아지 크기처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아빠 주먹을 망치로 내리쳤을 주먹은 랄프로 만들자고? 응, 내 말이 그거야! 어때? 나 똑똑하지? 진짜 똑똑하다. 머릿속을 똑똑하고 녹하고 안을 보고 싶어. 왜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오빠 내가 뭐야! 미워! 에휴, 진짜 멍청한 동생이라니까. 에휴, 나도 가지고 싶다고, 애완동물. 뭔가 주먹만 한데 귀여운 게 있을까? 아, 이렇게 모르는 게 있을 땐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아. 선생님! 선생님! 그래 리아야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주먹만큼 작고 귀여운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주먹만큼 작고 귀여운 거? 그럼 이건 어떠니? 황소개구리. 별로예요. 다른 거요. 그럼 블루보틀 플라이? 이게 뭔데요? 똥파리란다? 아니요, 선생님. 동물이요, 동물. 아하, 알겠단다. 그럼 이건 바퀴벌레. 아니, 선생님. 귀여운 거요. 그럼 모기? 아, 선생님은 내만 몰라. 미워. 귀엽기만 한데. 모기야, 귀여워, 귀여워. 가와이 가와이. 나빴어 나빴어. 선생님은 나빴어. 리아야?
뭐지? 리아야? 어? 나갈 준비하렴. 어? 애완동물 키우고 싶다며. 펫샵 가서 구경 좀 해보자. 리아야. 어? 역시 아빠 제 맘을 아셨군요. 당연하지 아들. 우리 아들이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가 참을 수가 있니? 아빠! 아들! 그래. 마리도 같이 갈까? 네. 따라와. 정수리. 아유, 무겁다 무거워. 이게 가장의 무게. 빨리 가요. 아빠도 빨리 가야. 뭐 아빠 이 너구리 장기워요. 아빠 너구리 키울래요. 안 돼. 우와 아빠 이 왕궁 스페니얼 얘도 엄청 귀여워요. 제발요 얘 키울래요. 안 돼. 우와 이 나무늘보 보세요. 나무늘보 짱 귀여워요. 그럼 나무늘보는요? 안 돼. 그럼 왜 오자고 했어요? 다 너무 크잖아. 그럼 이 다람쥐는요? 얘는 작으니까 상관없죠? 귀엽긴 한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될까? 아빠! 오빠! 여기 와봐요! 여기 햄스터가 있어요! 햄스터? 여기! 햄스터? 짠 귀엽죠? 보자 얼마나 귀여운지. 햄스터 정도면 아주 귀엽고 깜찍하구나. 작은 동물이기도 하고 말이야. 햄스터는 딱이겠어? 리아야? 햄스터 할까? 좋아요. 리아야. 근데 여기는 햄스터를 구매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뽑는 것 같아. 황금 옥수수로 햄스터 길들이기. 그냥 햄스터는 87%, 황금 햄스터는 10%, 다이아몬드 햄스터는 2.5%. 다이아몬드 햄스터는 엄청 좋겠네. 이거네. 이거. 이거 맨질맨질한 게 탕후루 같은데? 그리고 황금은 여기 있다. 안녕. 황금은 귀엽다. 잠깐만, 이 햄스터는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검정색 햄스터가 있어. 우와. 너 귀엽지? 그냥 들쥐가 본데요? 들쥐. 들쥐. 자, 어쨌든 한번 햄스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햄스터입니다. 귀엽당. 와, 햄스터를 부르는 게 옥수수야. 자, 두 개 사볼게. 리아야, 두 번 봤네. 너의 햄스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다. 자, 아빠가 이 옥수수로 한번 햄스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가 키울 햄스터는 뭘까요? 첩! 던지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일반 햄스터지만 귀엽쥬? 와,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여워. 자, 그리고 한 번 더. 오, 과연? 이번에 왠지 황금인가? 과연? 오! 귀여워! 만지작. 옥수수 먹는다. 좋아. 우리 한 번 더 할래? 나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오케이, 전재산 털어서 사주는 거다, 아빠가. 와! 자, 한 번 더. 과연? 황금? 뭐야? 다이아몬드 뽑기. 황금! 황금! 우와! 와우! 와! 황금이다. 황금 햄스터. 이거 레전더리네. 리아야. 레전더리는 못 주는 거지. 네? 자, 여기 리아야. 여기 햄스터 이쁘게 키워라. 와! 자, 이쁘게 키워라. 와~ 마리
알아. 이쁘게 키워. 알겠지? 너 햄스터, 너 이름은 눈이 땡그라니까 땡그리로 하자. 와, 이름 진짜 별로다. 뭐래, 난 집 가서 이제 땡그리의 집을 만들어줄 거야. 아빠 감사해. 나도 나도. 자, 땡그리랑 재밌게 놀아야 된다. 네. 갔나? 갔네. 난 다이아몬드 햄스터 뽑아야지. 좋아했어. 그럼 땡그리의 집을 한번 만들어볼까? 시작! 오, 다 만들었다. 땡그리야, 너도 마음에 들지? 엄청 잘 만든 것 같아. 땡그리도 마음에 들걸? 그치? 여기 보면은 쳇바퀴도 만들었고 여기 오. 땡그리가 잘 수 있는 집도 만들었단 말씀. 여기서 보면 땡그리 엉덩이 보인다. 귀여워. 리아야, 마리아. 어? 간식 먹어. 엄마가 간식 사왔어. 땅. 어? 어? 민두매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